2017 종교개혁 500주년 성령대회가 주최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예배가 지난주일 새해된 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지난 8일 올림픽홀에서 개최된 성령대회에서 드린 헌금을 한국교회 개혁 실천 8개 항에 따라 스와질랜드 기독대학교와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 등에 전달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오는 12월 5일 예정된 한국기독교연합 첫 총회를 앞두고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 측에 11월 17일까지 한기현 정관을 확정하자고 요청했습니다. 한교회는 지난 8월 16일 창립총회에서 임시로 받은 정관에 대해 본회와 교단장 회의가 기간 내 정관을 합의하지 못할 시 통합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찰선교연합회가 교회와 경찰중앙협의회 임원단과 한국경찰선교연합회 소속경찰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선교연합 헌신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예배에서 오정현 목사는 우리의 영원한 주소는 하나님의 집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자고 설교했습니다. 유전자 조작 생물체를 일컫는 GMO에 대해 지난 16일 반 GMO의 날을 맞아 GMO는 기독교 신앙에 반한다는 내용의 신학 문서가 발표됐습니다. 탈 GMO 생명살림 기독교연대는 풍요를 위한 농경문화적 우상숭배가 성서 속에서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았다면 지금은 풍요를 위한 과학기술적 우상숭배가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